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저희가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을 삼을 때에 그 자리가 아버지께서 임재하신 자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가정들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늘 함께하여 주시며, 아멘.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출입의 축복으로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만 있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공부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마이크를 안 껐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마이크 껐습니다. 자,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녹음을 안 해서 이제 유튜브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녹음을 했고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번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말을 위한 준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두 번째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기 보시면요, 사실 이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8절만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책 두루마리기 책을 갖고 계셨는데 일곱 인으로 이게 봉해졌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그것을 어린 양이 오셔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게 재앙의 시작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인이 흰 말이었어요. 흰 말. 그래서 이흰 말은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백마 탄 자, 흰말탄 분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적그리스도도 그것을 흉내내서 흰 말을 타고 와서 이기고 이기더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점령을 하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붉은 말. 이것은 전쟁의 상징이죠.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었고요. 검은 말은 흉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이게 사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사망이란 뜻도 되지만, 구약에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이 단어가 무엇을 번역할 때 사용됐냐면요, 온역 혹은 연병을 번역할 때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온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보시면은 페스틸렌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망은 온역, 전염병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시록 6장 8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 계시록 6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여기 따르더라까지가 끝이고요, 문장이.
그 다음에 저희가부터가 이제 세 문장이 시작이에요.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여기 저희는 누구냐면 앞에 나온 네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네 말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검은 전쟁이죠. 붉은 말, 전쟁. 흉년과, 그건 검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망, 이것은 온역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이잖아요.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이 뭐냐면 첫 번째 흰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의 짐승. 그래서 이 흰 말의 정체는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땅의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나중에 보시면 누가 들어오셨네요. 땅에 올라온 짐승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세상 사람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숭배하게 이렇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사 기사 이적을 행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첫 번째 흰말 탄 그 자가 바로 땅에 올라온 짐승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은 사상가입니다. 사상가.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 때 일어난 일이죠. 이때 짐승의 사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짐승의 사상이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진짜 성경적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 영이 그 등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를 들어서 등불에 기름을 부어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왔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을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람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혼과 육은 똑같이 있거든요. 영만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사람이되 영이 죽은 자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거 한번 다시 볼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존귀에 처하나 겉으로 아무리 존귀한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정의로 따르면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사람인데 그래서 영혼 육이 다 갖춘 사람이 사람인데 영을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아담처럼 타락해가지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있죠. 그러면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 성경에서는 짐승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같은 맥락에서 짐승의 사상은 뭐냐 하면은요. 짐승의 사상은 같은 맥락에서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
하는 사상이 바로 짐승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8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의 이성이 충분하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머리를 사용해서 협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이 땅의 유토피아, 이 땅의 천국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발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영의 세계도 없다. 그래서 유물주의 사상이 시작된 것이죠. 유물주의 사상은 뭐예요?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있지 영적이라는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됐어요? 흰 말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죠? 점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사상이 이때부터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19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아지고 삶의 질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맞다. 과학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뭐 있든 없든 필요 없다. 이런 사상이 전 세계를 점령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인류 역사상 아주 가장 최악의 두 전쟁이었죠. 가장 큰 전쟁.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뭐 그 스페니쉬 플루라고 그때 그 당시에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팬데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공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온역과 흉년 그리고 전쟁이 다 20세기 초기에 다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짐승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짐승의 사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인이었죠.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랬죠. 이 흰 옷을 받는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은 구약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올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교했는데 그 믿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때. 그러니까는 그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고 그러나 앞으로 더 순교자들이 있어야 된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라는 뜻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환난과 연단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빛을 바라지 못했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진은 진리가 흔들리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땅을 이렇게 짓고 밟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흔들려지니까 진짜 우리가 어디를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믿는 진리가 따로 있고 저 사람이 믿는 진리가 다 따로 있으니까 그냥 우리 각자 그 믿는 대로 살면 된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압박한다. 기독교는 왜 자기네만 옳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죠. 해가 어둡게 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면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라고 그랬죠. 첫째 화. 그 다섯째 나팔, 그 첫째 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자,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인데 그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그 열쇠를 열었더니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나왔는데 이게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그래서 여기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공기는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기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뭐 영적 기도로는 좀 말이 안 되네요. 공기가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나와서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기가 뭐냐 하면은 사단이 이게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첨과 거짓말로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만하게. 그래서 이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는 사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교만도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사단의 아첨과 거짓은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도 이렇게 아담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시냐? 아냐. 그 이유는 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에 아담이 훅 넘어갔어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탐난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게 교만이에요. 타락한 천사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비기고 싶었대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그 아첨과 거짓말로 인류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불씨를 다시 지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연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 교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왜 기도해요? 내가 최고인데. 누구한테 기도해? 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아첨과 거짓말을 듣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18세기 때는 뭘 들었어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너희 하나님 필요 없고 너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너희가 협력해서 노력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어. 유토피아 만들 수 있어. 그 아첨과 거짓말을 귀를 내어주면 마음을 열면 어떻게 돼요? 그 연기가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탁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거기서 그 연기에서부터 황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에서 황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그 통로를 통해서 황충이 들어오는데 이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메뚜기 재앙 있었죠. 이 메뚜기 보고 어떻게 뭘 하라고 했어요? 9장 4절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아니 메뚜기가 풀하고 나무 같은 걸 먹지 사람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메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시고 9장 계속 읽어보시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되 5개월 동안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황충 메뚜기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면요.
이 교만의 영을 따라서 들어오는데 교만의 영이 먼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뭐 푸른 것이나 나무나 열매,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흉년이 왔잖아요. 영적 메뚜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와서 쌓아온 모든 영적 열매를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쌓아온 것을 순간에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이 메뚜기가 들어오면. 근데 그 메뚜기가 어떻게 들어와요? 교만의 영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메뚜기는 죽이지는 못한대요. 5개월 동안 괴롭게만 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읽기 전에요. 한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부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 괜히 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잘 믿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네 손에게 줄 테니까 해봐라. 여기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나 그랬죠. 내가 욥 네 손에게 죽겠지만 죽이지만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메뚜기 그 황충이 받은 허락이나 사단이 받은 허락이 같다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은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허락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황충지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욥이 겪은 게.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시면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죠. 이 욥과 욥의 아내의 반응을 봤을 때 마지막 때 이 황충 재앙이 왔을 때도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욥 같은 사람은 그 중에서도 능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지만 그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욥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들 분기의 모든 성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대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흰 옷을 주셨죠. 아까도 말씀 봤지만 계시록 9장 4절에도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럼 이 황충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했냐면요, 그 꼬리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으로 다시 가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9장 7절부터 보시면 그 황충의 모양,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 황충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쫙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말 같았죠, 말. 전쟁에 타는 말. 그러니까 전쟁을 싸우기에 신속성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금면류관을 비슷한 걸 썼어요. 그러니까 금면류관 비슷한 건 뭐예요? 이것은 잠시 임시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잠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승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란 것은 사람의 지혜와 또 인본주의적 사상, 그 다음에 인도주의적 아주 착하고 선하고 또 정의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그런 자들을 보면요. 되게 선하고 정의롭고 또 인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사상이다. 그리고 근데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이빨로 사단이 우리를 삼켜 먹을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라는 것은 강력한 점령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상의, 이 짐승의 사상의 논리가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람들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들으면은 확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 꼬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꼬리가 뭐냐?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9장 15절 말씀 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황충의 꼬리가 있어서 그 꼬리로 쏴서 사람들을 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었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요즘 현대, 근대의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뭐 여러 명이 있겠죠. 근데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르크스, 그다음에 니체, 그다음에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현대의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왜 이 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 세 사람의 역량이 특히 20세기 이후에 현대 문화와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희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잘 알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뭐 창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상을 보면요. 어떤 사상이냐 하면 우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적으로 들으면은 뭐 듣기는 되게 좋죠. 근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우선 신의 존재를 부인하죠. 그러니까 무신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을 부인합니다. 타락성을 부인. 여기 무신론의 안에는 영적 세계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물주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예 없다. 보이는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교육만 잘 시키면 충분히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그 반면에 타락성을 부인하는데 인간의 존엄성도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니까 인간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인간의 그 에센스, 인간의 핵심이 뭐냐? 저희는 뭐예요? 인간의 존재하는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그게 우리 인류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는. 마르크스는 뭐냐? 생산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산이라는 것은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뭘 만들어내는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그 생산력을 누가 컨트롤하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와 뭐 노동자들이 싸워야 해서 뭐 어떻게 된다. 뭐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것은 인간은 그냥 기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핵심은 뭘 만들어내는 게 제일 높은 그 인간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나라들을 보면 수천만 명들을 죽였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았고 영혼도 없기 때문에 큰 뜻을 위해서는 그렇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니체죠. 니체라는 사람은 뭐 이 사람의 뭐 철학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사람의 제일 큰 주장은 권력에 대해서 권력 행사욕에 대해서 말했죠. 인간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욕심으로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된 게 뭐냐면은 이 니체의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이 니체 철학을 받들여서 독일 이 민족이 최고의 강한 민족이니까 이 백인 민족이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니체에게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그 가치관을 새롭게 평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럼 니체에게 악은 뭐예요? 니체에게 가장 큰 악은 약한 거예요. 약한. 약자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 사상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약한 게 좋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 왼쪽 뺨을 내주라 그랬죠. 니체는 그게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물 뭐 이런 세상을 보면 사자가 사슴을 가서 확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막 뜯어먹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저 사자는 참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주장이었죠, 니체.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선과 악의 가치관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니체의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은 가장 원초적 본능으로 이끌려 사는 존재다.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원초적 본능이 우리를 이끄는 존재이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특히 거기에 이 프로이트는 섹스에 대해서 많이 저걸 했잖아요. 원초적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섹스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뭐죠? 광고 업종이 이 프로이트의 철학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TV에 광고 나오는 거, 뭐, 간판에 광고 나오는 거 보세요. 다. 섹스로 뭘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프로이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런 존재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잘 팔리겠다.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프로이트가 말한 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죠. 여기서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랬죠. 또 유다서 1장 10절도 볼게요. 자,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죠. 두 번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은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싸움에서 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후예는 다 이게 있습니다. 저희도 다 있죠. 육체의 소욕이 있죠. 그게 본능, 원초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가 그 뜻을 거스리고 우리 본능에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 아예 이제 없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계속 이기는 거죠. 육체의 소욕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그게 원래 본래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원래 그런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 받은 대로 배운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 안에 계속 있지만 결국은 믿는 성도에는 성령의 소욕이 이길 거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 거죠. 그렇게 될 날을 위해서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죠. 자, 그게 로마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인정받았고 비록 때로는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도 있지만 육의 소욕이 이길 때도 있지만 저희는 마지막 때 분명히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소욕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매일매일 사는 그 변화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바라보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그런 거 없다. 원래 인간은 이런 짐승 같은 존재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대로 그 본능 그대로 살아라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보시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바꾸어 그 썩어진 그 육체의 형상으로 바꾼 그런 타락한 존재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거부한 존재는 어떻게 한대요? 그 마음의 정력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죠? 그럼 그대로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된대요? 결국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32절을 가보시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역량이 너무 커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짐승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이나 유다서 1장 10절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이란 이 표현에 여기 이성 없는 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 로고스입니다. 아 로고스. 아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아 로고스. 로고스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로고스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란 뜻이죠. 근데 이 앞에 아가 붙으면요, 이것은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앞에 A가 붙으면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 이 한국말은 앞에 무가 붙잖아요. 근데 영어는 무신론자로 atheist라고 그래요. theist가 theos가 헬라어로 하나님,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ist는 신을 믿는 자라는 뜻이고 앞에 A가 붙으면 무신론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앞에 A가 붙은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알파라는 A라는 저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알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 무말씀.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은 같은 사람은 뭐예요? 결국 말씀이 없는 자다. 말씀이 없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프로이트나 지금 이 짐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니까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짐승 시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이 세상이 짐승의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세상에 사는 그런 시민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 이민자, 외국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예요? 언어도 틀리고 사는 방식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고 관습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대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짐승 시대 사는 사람들의 예표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영혼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영을 거스려서 싸우는 거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라.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가 셈의 족보잖아요. 이 셈의 족보의 끝이 아브라함인데 27절에서 11장 27절에서 32절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멈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11장 족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여기 바벨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벨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벨이 바벨론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스펠링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한 후에 11장 10절부터 26절에 이 족보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이죠. 여기가 바벨탑을 쌓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역시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가 돼야 된다. 바벨론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죠. 거기서라고 했는데 이 거기서가 2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왜? 큰 성 바벨론 이제 멸망하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지 어떤 세상인지 알았잖아요. 그 세상은 짐승의 사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을 어떻게 받냐. 에스겔 9장 4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죠.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 9장에서 이마에 표를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 믿는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이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시온산 위에 서는 14만 4천이라면 여기서 이 이마에 표를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그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인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그 짐승의 사상을 받아서 그런 사상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가증한 일과 범죄와 죄악과 그런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그네로서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진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로 인을 쳐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인쳐주셔서 그 짐승의 사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와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악하고 또 어떻게 어떤 짐승의 사상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슬피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또 이 세상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와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자녀들과 권속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복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황충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짐승의 사상에 넘어가지 않고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